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요구한 주요 공급망 정보 제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요구한 반도체 중요 정보를 결국 우리 기업들도 제출하기로 한 겁니까? 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자 지난 9월 말 반도체 업계를 불러 이달 8일까지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같은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한 자료에는 단순 영업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와 같은 기업 기밀까지 포함이 돼 있어 업체들이 난색을 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역시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자료 제출을 두고 깊은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 등이 유출된다면 기업이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보복성 규제를 받아 현지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서 업체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별 기업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미국의 우려 사항을 꾸준히 전달했지만 미국 측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아서 기업들의 고민은 더 커져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자료 제출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 업계 우려를 수용해 자료 요구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큰 그림이 목표이기 때문에 업체명과 같은 세세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간 긴급회의 등을 통해 자료 제출을 고심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완화된 조건에 맞춰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미 자료 제출을 마친 글로벌 10여 개 기업 역시 영업 비밀에 가까운 핵심 정보는 제출하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정 수준에서 자료 제출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설철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 선임 연구위원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업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끌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요. 다만 반도체 개별 기업부터 각국 그리고 미국 내부 업체들의 우려가 더해지자 한 발 물러서서 제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부터 미중 간 신경전이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어서 미국 측의 추가 정보 요구나 대규모 투자 압박 등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